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국수나무들 중에서 이 국수나무하고 국수나무 앞에 나비라고 붙은 나비국수나무, 요두 종류의 국수나무 종류들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국수나무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죠. 아주 흔하고 어디를 가나 산을 가나 들로 가나 어디로 가도 자주 만나게 되고, 요 나비국수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두 나무를 정작 구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 나비국수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는 국수나무하고 달리 잎이 국수나무의 반도 안 되죠. 아주 작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국수나무의 잎은 잎끝, 한자로 엽도라고 하는데, 잎의 끝의 모습이 이렇게 길게 뾰족하죠. 꼬리처럼 길게 뾰족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수나무인데 비해서 나비국수나무는 잎의 모양이 나비의 날개처럼 생겼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두 나무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두 나무를 공부를 확실하게 해서 두 나무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수나무를 보겠습니다. 국수나무의 이 국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빔국수, 막국수, 뭐 잔치국수, 그런 국수, 바로 그 국수, 먹는 국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수나무라고 하는데, 이 국수나무는 이 줄기에 요 줄기를 잘라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쭉 잘라 보면은 줄기 속에 골속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수라고 하는데, 골속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 골속이 마치 국숟가락처럼 하얗고 길다란 국숟가락이 들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 국수나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수나무의 꽃을 보면은, 꽃 아주 예쁩니다. 아주 특이하고 예쁘고 아주 정말 다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주 특이한 꽃이 피는데, 이 꽃차례는 원뿔 꽃차례, 이렇게 원뿔 꽃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원뿔 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꽃자루는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지는데, 아래 꽃자루에서도 다시 또 원뿔 형태로 긴 꽃자루에서 점점 짧아지는 꽃자루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긴 꽃자루에서 짧은 꽃자루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꽃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죠. 삼각형을 이루어서 원뿔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뿔 꽃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차례가 원뿔 꽃차례면은 국수나무이고, 이 꽃차례가 술 모양 꽃차례, 총상하서가 되면은 나도국수입니다. 그래서 나도국수하고 국수나무는 꽃차례만 가지고도 단박에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뿔 꽃차례의 길이가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원뿔 꽃차례의 길이는 길이가 2cm에서 6cm, 6cm 정도 되는데, 이 수술은 10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수술이 10개가 쭈루루룩 모여 있고, 암술은 가운데에 한 개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요 짧은 것이 꽃받침이죠.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또 있고, 그러면은 꽃잎이 5개, 꽃받침도 여기 요 부분이 꽃받침, 여기도 꽃받침, 이렇게 꽃받침이 5개, 꽃잎은 그거보다가 조금 길어서 길쭉한 모양의 요것이 꽃잎이 또 5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 보면은 수술이 10개가 있는데, 10개의 수술이 곧또 가운데에는 암술대가 딱 하나가 보이죠. 단 하나의 이런 암술대가 있는데, 단 하나의 암술대를 바라보면서 수술들이 모두 암술대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듯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는 듯한 아주 특이하죠. 아주 특이한 이러한 수술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꽃잎과 꽃받침 조각이 순백색인데, 순백색의 수술대는 또 마찬가지로 순백색이죠. 하얀색이고, 그 수술대 끝에 있는 꽃밥은 아주 노랗죠. 노란 꽃밥이 있고, 그 속에 암술대는 연한 초록색, 이러한 꽃이 피는데, 이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암술대를 바라보면서 모두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는 듯한, 조아리고 있는 듯한 이러한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아 정말 특이한 꽃입니다. 이 특이한 꽃이, 조그마한 꽃이 올망졸망 올망졸망 이렇게 모여가지고 피어서 원뿔 꽃자리를 이루는데, 꽃 한 개를 보면은 꽃 한 개는 너무나 조그만하고 정말 앙증맞으면서도 정말 특이하고 예쁜, 아 색깔도 예쁘죠. 하얀색의 꽃잎과 꽃받침 속에 수술대도 하얀데 꽃밭만 노란색이 이렇게 암술대를 감싸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정말 특이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암술대를 보면은, 암술대는 딱 한 개밖에 없죠.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시방에는 털이, 하얀 털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자루에도 털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꽃자루에는 털이 있다 하는 게, 여기 사진을 보면은 꽃자루에 여기 보면은 털들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꽃자루 요 부분에도 털이 있고, 이 꽃자루에도 털이 있고, 꽃대축에도 털이 있는 이러한 모양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국수나무죠. 아, 국수나무, 산에 지나가다가 이 국수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만나시게 되면 반드시 다가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 꽃인지. 룻배나 돋보기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더 좋을 게 없겠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는 순간에 와, 이렇게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꽃이 국수나무의 꽃입니다. 그리고 나비국수나무는 꽃의 모양이 마찬가지 똑같죠. 마찬가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원뿔 꽃자리는 길이가 1에서 2cm 정도로 작죠. 요 길이가 짧은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국수나무는 원뿔 꽃자리가 2cm에서 6cm였죠. 보면은 6cm까지, 요 길이가 6cm까지 됐는데, 이 나비국수는 원뿔 꽃자리의 길이가, 요 끝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cm에서 2cm 정도로 꽃차례 자체도 작고 잎의 크기도 작습니다. 잎의 크기도 작은데, 꽃은 5월달에 해까지 끝에, 이렇게 해까지 끝에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달리게 되는데, 이 꽃을 보면 이 꽃도 참 예쁩니다. 참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얀색의 꽃받침 조각하고, 여기 꽃받침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꽃받침 조각하고, 이렇게 길다란 타원형의 이러한 꽃잎도 다섯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의 꽃받침과 다섯 개의 꽃잎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수술대는 순백색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얀색의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는 노란색의 꽃밥이 있는데, 이 수술대가 암술대, 하나밖에 없는 암술대를 향해서 모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듯한, 고개를 절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양의 수술대가 10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있고, 암술대는 이렇게 딱 한 개가 있는데, 시방에는 털이 아주 많습니다. 시방에는 털이 많고, 작은 꽃자루에는 털이 있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꽃이 활짝 피어서 이미 꽃밥이 터진 상태고,
요 꽃은 보면은 지금 꽃이 막 피어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요 피어나는 순간에 보면은 요 꽃잎이 이렇게 활짝 펴지기 전에 약간 오므리고 있는 상태, 요 상태고 꽃받침 조각도 약간 젖혀져 있는 듯한 이러한 꽃을 만나게 되면 아, 정말 특이하고 예쁩니다. 특이하고 예쁘고 아주 작은 꽃이 앙증맞고 귀엽고 아, 이렇게 예쁜 꽃은 한번 보시게 되면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쁜 꽃이 이 국수나무 종류들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쁜 꽃, 산길을 가다가 이 국수나무들은 대개 우리 뒷산에 많이 살죠. 뒷산에도 많이 살고 높은 산에도 많이 사는데 뒷산에 오솔길을 걷다 보면은 이런 꽃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다가가서 이 수술의 모습까지 수술대가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모습까지 요것까지 꼭 보시도록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차례는 아까도 여기에서 또 설명을 했는데 원뿔 꽃차례는 길이가 1cm에서 2cm 되기 때문에 요 꽃차례 자체가 아주 짧습니다. 짧아서 꽃이 좀 부실해 보이죠. 이 국수나무는 이렇게 푸짐한 이런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비국수는 꽃차례가 작아 가지고 아주 좀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볼품이 없어서 국수나무 앞에 개자를 붙여서 개국수나무. 그리고 여기 호접국수나무라고 했는데 나비라는 뜻이죠. 호접이라는 것은 한자로 호접은 우리나라의 나비, 나비를 뜻하는데 이 잎의 모양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이다 해서 요 모양을 나비국수나무 또는 꽃차례가 좀 부실하다 해서 개국수나무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멀리서 보면 별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은 가까이 다가가서 꽃한 개를 보는 순간에 우와 이렇게 예쁜 꽃이 하고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꽃이 바로 국수나무 종류들의 꽃입니다. 이번에는 이 국수나무의 잎을 보겠습니다. 잎도 보면은 꽃도 예쁘지만 잎도 상당히 예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잎을 보면은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여기 하나 달 여기에 잎자루가 있으면서 잎이 하나 달리고 위로 쭉 올라가서 또 하나 달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한다 그러죠. 호생하는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의 끝은 꼬리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길게 점점 뾰족해지는 길게 뾰족해지는 점첨두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첨두의 잎의 잎끝을 가지고 있고 옆쪽 부분은 거의 평평하죠. 거의 평평하거나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심장형으로 쏙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엽저 잎 밑을 가지고 있고 이 끝은 길게 뾰족해지는데 여기에서 잎은 길이가 2에서 6cm 정도로 잎의 길이가 큰 겁니다. 이게 잎의 크기가 크다고 하는 것하고 조금 이따 보게 될 개국수나무, 나비국수나무의 잎의 길이는 아주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비국수는 보면 잎의 길이가 3cm밖에 안 되는데 국수나무는 2에서 6cm로 국수나무의 잎이 큰 겁니다. 크고 잎자루를 보면은 잎자루는 요게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잎자루가 나는 여기 줄기 어린 줄기가 있고 잎자루가 있는데 잎자루가 있는 요 여백이죠. 잎 겨드랑이 부분에 이렇게 턱잎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턱잎의 모양도 아주 예쁘죠. 타겹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쁜 타겹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의 양면을 보면은 요 잎의 표면에 보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이쪽에도 털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많이 있죠.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수나무의 잎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잎은 길이가 2에서 6c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비국수나무를 보면은 잎의 길이가 3c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잎의 크기가 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 안 되게 잎의 길이가 짧으면서 잎은 어긋나게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면서 이 잎에는 결각이 깊이 갈라져 있다. 이렇게 잎의 결각이 이렇게 깊이 갈라져서 이렇게 결각, 이렇게 결각이 있는데 결각이 있는 안에 안쪽에는 바깥쪽에는 다시 이렇게 톱니가 있죠. 톱니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크게 갈라지는 것을 결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것을 톱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톱니가 잎의 아래쪽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톱니가 있고 결각은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얕은 결각이 있죠. 이렇게 이러한 결각이 깊이 들어가서 거의 중심맥에 가깝게까지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나무에 비해서 잎의 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수나무는 최고 길이가 6cm였는데 이 나비국수는 잎의 길이가 3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잎자루 부분에는 털이 하얀 털이 있는 것이 보이고 요 잎 겨드랑이 부분 여백이죠. 여백에는 턱잎이 두 개가 양쪽으로 턱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 털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있어서 잎에 털이 있는 모습은 국수나무하고 똑같습니다. 국수나무하고 똑같지만 잎에 결각이 있고 나비국수는 잎에 이렇게 결각이 깊은 결각이 있으면서 잎의 크기가 길이 3cm 정도로 잎의 크기가 작아서 국수나무의 잎에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잎을 갖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나비국수나무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는 이 국수나무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 열매는 국수나무의 열매는 쪽꼬투리 열매죠. 골똘이라고 하는데 9월 달에 거의 검은색으로 있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있게 되는데 열매를 보면은 이렇게 열매 끝에 암술대가 남아 있죠. 이렇게 암술대가 남아 있는데 이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열매가 저절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데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복봉선 쪽을 따라서 딱 한쪽만 갈라지기 때문에 한쪽이라는 쪽을 써서 쪽꼬투리 열매, 골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열매, 골똘이 쪽꼬투리 열매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속에 씨앗이 들어 있는데 씨앗이 보통 한 개 정도, 한 개나 여기 암술대가 하나였기 때문에 거의 한 개 들어 있을 겁니다. 거의 한 개가 들어 있게 되는데 여기 꽃이 피었을 때 암술대가 하나였으니까 씨앗도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씨앗은 길이가 2mm 정도, 이렇게 2mm 정도 되는데 씨앗의 색깔이 요 황갈색이죠. 황갈색으로 아주 예쁜 색깔을 하고 있는 예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꼬투리 열매를 맺는 것이 국수나무죠.
그리고 이 국수나무는 이 가지가 보면은 처음에는 위로 치솟다가 이렇게 쭉 치솟다가 가지가 끝, 위로 치솟다가 가지의 끝부분은 이렇게 휘어져서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쭉 처지게 되는데 가지가 처지면서 거기서 다시 가지가 나와가지고 나무 전체가 덤불을 잃어버리죠. 덤불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국수나무인데 국수나무는 키가 1m에서 2m 정도 자라는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을 보면은 회색인데 이 회색의 나무 껍질이 세로로 갈라지면서 얇게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고 이 줄기는 땅에서 많이 솟아나서 아까 여기에서 보았듯이 줄기가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가지를 많이 치면서 또 옆으로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이 국수나무들은 혼자 살지 않고 여러 개의 국수나무들이 모여서 군집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이렇게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 씨앗도 아주 예쁘고 열매도 아주 특이한데 이러한 열매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수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비국수나무도 열매 모양은 국수나무하고 같죠. 같기 때문에 열매 끝에 연구암술대, 요 까맣게 보이는 길다란 요 부분이 연구암술대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 익었는데도 암술대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요 암술대가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서 이러한 암술대를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고 또 요 시방이 동그란 시방이 있는데 공 모양의 시방이 있는데 시방 옆에 이렇게 꽃받침도 끝까지 남아있죠. 꽃받침도 끝까지 남아있는데 이 꽃받침은 바로 요 부분이죠. 꽃이 피었을 때요 부분. 요 길이가 짧은 부분 요 다섯 개가 꽃받침이고 긴 거는 꽃잎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짧은 꽃받침 다섯 개가 열매가 다 익었을 때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요것을 영국 꽃받침,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영국 꽃받침하고 영구 암술대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 열매는 쪽꼬투리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열매의 한쪽 부분이 이 복봉선을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한쪽만 갈라진다고 해서 쪼꼬투리 열매인데 요 갈라지면서 이 속에 씨앗이 이렇게 2mm 정도 되는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색깔도 고운 이러한 씨앗이 요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쪼꼬투리 열매인데 9월달에서 10월달에 이런 색깔로 갈색으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나비국수나무죠. 그리고 나비국수나무는 키가 1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국수나무가 1m에서 2m 정도 자랐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2m까지 자랐는데 이 나비국수는 키도 작습니다. 키도 작고 잎도 작고 꽃도 작고 다 작은데 높이가 1m 정도 자라게 되는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인데 이 줄기들이 땅에서 많이 올라와서 덤불을 이루면서 군집에서 모여서 살게 됩니다. 모여서 살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덤불을 잃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가지가 많이 뻗어버리는 그러면서 1m 이하로 자라서 발을 집어넣기 어려울 정도로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 이렇게 털이 많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 그리고 씨앗이 아주 특이하고 예쁘죠? 씨앗도 특이한, 이러한 씨앗과 열매를 맺는 것이 나비국수나무였습니다. 이 국수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일본하고 중국에도 분포하여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산 골짜기 습기가 많은 그늘진 곳이나 밭 언덕의 양지바른 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동네 뒷산 약수터 올라가는 오솔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제법 높은 산의 골짜기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국수나무의 줄기 골 속이 크고 희어서 마치 국수를 연상한다고 해서 국수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초여름이 되면 국수나무는 햇가지 끝에 순백색의 하얀 꽃 속에 꽃잎보다 짧은 흰색 수술대 끝에 연한 노란빛의 꽃밥이 가지런히 암술대를 향하면서 모여 있는 모습은 정말 앙증맞고 귀엽기 짝이 없습니다. 꽃의 크기가 작았듯이 열매 크기도 엄청 작은 열매가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그 작은 꽃꼬투리 열매 속에는 한 개의 황갈색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국수나무는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포기를 형성하면서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줄기는 위로 올라가다가 가지는 동굴처럼 아래로 늘어지면서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국수나무는 큰 나무 아래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이면서 추위에도 강하고 건조한 땅에서도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서도 월등히 가능하면서 맹활약도 왕성하고 나무의 세력도 아주 강하고 강하게 잘 자라서 어느 곳에서도 잘 적응을 하여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수나무는 공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수나무에 많은 줄기가 올라와 포기를 형성하면서 집단을 이루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생울타리용이나 차폐용 또는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나무이면서 양봉농가에서는 밀원식물로도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이 국수나무하고 나비국수나무는 공통적으로 어린 가지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나무하고 나비국수나무는 공통적으로 잎의 표면에도 털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꽃차례를 보면은 꽃차례의 길이가 서로 틀린데 이 국수나무의 꽃차례는 길이가 2에서 6cm 정도 되는 데 반해서 나비국수나무는 꽃차례의 길이가 1에서 2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핀 모습을 보면은 국수나무는 꽃이 풍성하게 많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나비국수나무는 꽃차례도 짧고, 달려 있는 꽃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좀 달려 있는 모습이 별 볼품이 없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수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의 길이가 2cm에서 6cm 정도 되는 데 반해서 나비국수나무는 잎의 길이가 3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수나무의 잎의 크기에 비해서 나비국수나무는 잎의 크기가 반도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작은 잎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비국수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국수나무는 꽃차례의 길이도 짧고, 잎의 길이도 짧으면서 나무의 키도 국수나무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작아서 나비국수나무는 보면은 나무가 거의 땅에 누워서 땅을 덮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이 나비국수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